직장 얼마나 댕겼어? 이제 1년 다 됐어. 1년 다 돼가? 네. 근데 이동수 있는데? 올 내년? 더 좋게 가는 건가? 나쁜 일은 아니야. 나쁜 이동수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직장에서 승진 수도 있나? 승진? 할 수도 있냐고요? 네. 좋은 일이야. 좋은 이동수라고 그래? 승진, 모르겠어. 자꾸 본인이 나쁜 이동수가 아니고 좋은 이동수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승진 좋은 쪽으로 승진 수도 있어. 지금 이것도 직책 있나? 직책 있죠. 그게 직책이 있어? 본인 하는 일에? 네. 근데 승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좋은. 아, 승진 수, 이동수가 승진도 포함이 된 거. 맞는 것 같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요? 응. 때로는 본인이 많이 망설이긴 망설였어. 좀 힘들었거든, 7층에 들어가서. 이 회사 지금 들어가서. 댕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본인이 낯가림이 심해. 소심하거든, 본인이.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해서 댕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7층에 적응하기 힘들었어. 이 회사. 근데 다른 회사 들어가면 또 그런다. 근데 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본인이 꼼꼼하거든. 사실은. 근데 꼼꼼하고 인자 적응했어. 그치? 네. 인자 적응해서 이제 하참 할 만해. 근데 인자 적응해서 할 만한데 이동수 하려니까 깜짝 놀랐지? 네. 다른 데 직장 아니라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야. 여기서 좀 승진하는 일 같아. 다른 직장 옮기는 것보다 여기에서의 좋은 일이 본인이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1년 안 됐다고? 네. 작년 10월달에 입사했거든요. 작년 10월달? 네. 내일모리면 저기네? 1년이네? 네. 여태까지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직책에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분야이니까.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압박감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지? 계속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본인이 지금 이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거든. 사실은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근데 다른 데로 옮겨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기서 이끌어 나가시는 게 좋아. 딴 데 옮겨도 또 힘들어져. 그냥 여기서 이기셔야 돼. 이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기면 좋은 일 있어. 이겨내면? 본인이 좀 뭐랄까, 활발하면, 성격이 막 활발하고 막 그 이기면 막 이 사람들 상대하는 것 같은 막 있는 일이야. 근데 괜찮아. 근데 소심하다 보니까 그게 버거워. 본인이. 버거워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그쵸. 상황을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응, 부딪혀야 되니까. 그냥 본인의 성격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필때 돌렸으면 좋겠어. 그런 성격이야. 그치? 근데 사람들 상대하는 건 버거운 거야, 그게. 사람들 막 상대하고 하는 건 언니 같은 성격. 그치? 언니 같은 성격이 사람들 상대하는 거고, 언니는 그냥 내일 묵묵하게 그냥 필때 돌리고 그냥 조용히 하는 일. 그런 직업을 해야 돼. 근데 언니가 본인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바뀌었어. 직업이 언니랑. 오늘 언니 동생이 전부 봤는데 좀 성격이 바뀌었어. 그지? 직업도 바뀌었고. 아, 그러네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맞지? 그지? 그럼 바뀌었다니까. 근데 본인도 성격을 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박차고 나가야 돼, 본인이. 본인이 박차고 팡! 나가야지만,
본인이 사는 게 즐겁고 안 힘들어. 여기서 박차고 못 나가면 본인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힘들어. 지금 본인은 언니하고 성, 언니하고 얼굴 절 반대야. 어, 본인은 5만 인상이 다 써 있고 지금 언니 본인은 5만 인상이 다 찌그러져 있어. 사는 게 나 힘들어 얼굴이 나와 있어. 근데 언니는 안 그러고 언니는 죽었거든. 얼굴이 부처님 상이야. 근데 본인은 나 힘들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쪼그라져 있단 말이야. 근데 웃고 근데 그러지 마. 언니는 돈이 들어오다가 나가잖아. 언니는 돈이 들어오다가 나간단 말이야. 본인 맨날 돈에 쪼달리잖아. 그래 안 그래? 여유 있어? 겁먹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 어, 그게 여유 있냐고. 돈이 여유가 있냐고. 어? 언니 돈 여유 돈이 들어오다 나가잖아. 응? 여유가 없잖아. 그지? 쓸데없이 나가는 게. 쓸데없이 돈 나는 게 많잖아. 내 통장에 돈 좀 차였으면 좋겠어, 본인. 그지? 그게 없잖아. 신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돈이 차인 법이 없잖아. 다 나가기 바쁘잖아. 그지? 그게 소원이잖아. 근데 그게 없어. 근데 단 내가 얘기해 줄까? 언니는 돈 그거를 인상을 좀 펴. 언니는 나 힘들어 죽상에 얼굴 쫙 찌그러져 있어. 그러지 마. 언니 그거 이게 성격을 좀 바꿔야 돼 언니. 언니가 성격을 밝고 항상 웃고 방글방글 웃고 댕이잖아. 언니 돈 들어와 저절로 들어와. 언니는 옛날 인상을 나 힘들어 이렇게 인상을 쓰고 댕겨. 그러지 마. 항상 웃고 댕겨. 웃고 댕기고 밝고 댕겨. 그럼 언니 돈 들어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항상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성격 좀 바꿔. 언니는 너무 소심해. 너무 좀 이렇게 소심해갖고 안 돼. 팍 차고 나가. 성격 항상 밝게 해. 밝게 댕기고 옷도 밝게 입고 낙낙하게 해봐. 신나게 밝게 해봐. 언니 봐봐. 언니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성격 좋아.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 언니는 왜? 언니는 성격만 바꾸잖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인복이 들어와. 인복이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 돈이 언니 같은 얼굴 인상이 언니 이렇게 보면 보게 인복만 들어오잖아? 그럼 돈이 저절로 들어와. 근데 언니는 그게 놓쳤잖아. 언니는 스스로가 복을 차잖아 지금. 나 힘들어 짜증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죽어 이러고 이런 상이야. 그치? 한번 피곤해하니까. 결국 피곤한 거를 피곤해하지 말고 몸에 좋은 걸 먹어. 목에 좋은 거 피곤한 거를 그거를 피곤하지 않게 뭘 먹고 침착하게 댕겨. 인상 쓰지 말고. 언니는 지금 그것 때문에 복을 다 차내고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언니를 좀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아우 쟤 건드리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눈치를 보고 안 도와주잖아. 언니는 그래도 그만의 인복이 있는데 인복을 저 언니를 스스로가 차내잖아 지금. 응? 언니는 다 좋아. 그게 한 가지 부족이야. 언니 얼굴 생글생글 웃고 댕기고 옷도 밝고 댕기고 성격 좀 바꿔. 신랑도 맨날 불만이 그거걸 본인? 언니 맨날 인상 쓰고 있다고? 피곤해요. 신랑한테도 짜증 부리잖아 본인. 그치?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자꾸 싸우잖아 본인 신랑하고도. 그리고 신랑이 자꾸 저가잖아. 옆에 오는 것도 귀찮아갖고 신랑이 옆에 오는 것도 짜증 부리잖아. 그리고 신랑이 시파조팔 하잖아. 그치? 싸우는 거 별거 없어 언니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옆에 오는 것도 못 오게 한다고 피곤해 한다고. 그러면 아예 일을 그렇게 하려면 일을 때려쳐 그러잖아 신랑이. 그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언니는 다른 거 고칠 거 없어. 그거만 고쳐. 그리고 피곤하면 컨디션을 먹든지 비타민C를 먹든지 그걸 먹고 생글생글 웃고 댕기고 성격 좀 바꿔. 그럼 언니 복 들어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그러면 네. 알았지? 옷도 밝게 입어. 그리고 어두운 거 있죠. 사람이 왜
옷 하나에 밝은 것도 보기 들어오고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지. 네. 그 얼굴이야. 언니는 진짜야. 생글생글 웃고 그러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야 이거 먹어봐. 하나부터 진짜 화장품 이거 써봐. 하나부터 먹는 것도 야 이거 먹어봐. 그럼 언니가 화장품 하나를 얻으면 돈 되는 거고 하나 먹는 거 얻으면 그것도 줘가는 거야. 그치? 그는 형국이야. 언니는 인복 있단 말이야. 언니도 완전히 돈복 없지는 않아. 인복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거를 언니에 다 쳐내고 있잖아. 언니가 언니 얼굴이 저기로 세서. 언니 스스로가 그게 좀 답답하니까, 본인 답답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야. 언니 동생이 점을 보러 온 거야, 그것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언니는 생물생물 웃고 성격 좀 바꿔. 그러면 언니 돈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신랑도 잘해줄 거야. 아우 우리 마누라 왜 웬일이야? 그리고 좀 꾸며. 언니 안 꾸미잖아. 회사 다닐 때만. 응. 회사 다닐 때만 그러잖아.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생물생물 웃고 좀 어? 저기 해봐. 신랑이 했지. 그럼 신랑이 저가지. 이쁘지? 남편 회사는 계속 괜찮을까요? 올해는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응, 올해 신랑은 좀 되는 일 없어. 내년에 좀 괜찮아. 아, 그래요? 응. 똑같은 GT인데. 응. GT해, GT들 별로 없어. 좋은 일 없어. 아. 근데 내년엔 좋아. 내년엔 괜찮아요? 응, 내년에는 좋은 일 있어. 아. 내년에는 좋은 일 있으니까. 걔도 올해 찬바람 불기 걔도 올해 그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도와줄 텐데 근데 너무 사람들 믿지 말아야 돼. 사람의 이제 등 져가는 거거든. 등 져먹기 좋아요. 뒤통수 치지.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래. 저 보는 것도 이제 남편 직장이나 이런 게 좀 더 걱정이 돼. 올해 신랑이 이동수가 있거든. 올해는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이동수가 있어요? 신랑이 올해 힘들어. 회사 나가면 신랑도 짜증나. 신랑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신랑이 회사 나가도 짜증나는데 집에서도 짜증나. 언니가 팍팍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니 그 말, 내 말대로 그렇게 좀 고치고. 신랑은 올해는 진짜 힘들어. 이제 회사 나가면 사람이 많이 쳐서 막 너무 힘들어 해. 그러니까 잘해줘. 그리고 일이 좀 풀리듯해도 안 풀려. 남편이? 근데 제 명의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명의로 이제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올해 시작했어? 네, 올해. 하지 말지. 사업을 하면 올해 안 좋은데.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내년에 했어야지. 명의가 제 명의라서 이제 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 명의로? 네, 제 명의로. 내년에 했어야 돼. 본인 명의나 신랑 명의나 내년에 했어야 돼. 그래야지만 괜찮아. 내년에? 너무 빨리 시작했지. 어차피 뭐 어쨌든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엎질러졌으니까 뭐 그래도 크게 무리는 하지 말라 그러셔. 내년엔 괜찮아진다. 내년엔 괜찮아져요. 남편이 문제가 좋은 적이 없네. 이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보지 그랬어.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갔다가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제 명의로 한번 괜찮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닌데 올해 본인이나 신랑이나 그렇게 다 저렇게 오는 건 없는데 내년에 언니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언니도 껴있거든요.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럼 언니 명의로 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미 뭐 물은 엎질러졌는데 불구로 그냥 슬슬 뭐 저기 해야지 뭐 많이는 벌리지 마. 많이는 벌리지 말고 그냥 저기를 해. 내년에 저기 어차피 뭐 많이 벌릴 생각도 없잖아. 저는 없죠.
많이는 벌리지 마. 좀 잠시 좀 집 좀 했다가 내년에 저기. 뭐 무슨 일이야? 식품? 어디요? 신랑 일이. 조명이요. 조명? 네. 일이도 조명 쪽인데. 조명 쪽 일이야? 네. 조명 쪽이 뭐 신랑이 조명 쪽 일이라. 올해 이 사람이 그래도 인복은 있어. 남편이요? 그래도 인복은 있어. 인복이 있어서 그래도 슬슬 올해부터 슬슬 이 사람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래도 운이 들어올 거야. 그래도 10월생이잖아. 네. 10월생이니까 바람 추워지면 좀 괜찮지. 괜찮지. 본인 명의로 했어? 네. 본인 명의로 했으면 그래도 바람 불면 괜찮겠다. 그래도 본인 명의로 했으면 뭐? 아니 남편이 엄청 계속 몇 년 때 안 좋다고 진짜 앞이 안 보인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딴 데 가서 이제 봐도 그래가지고. 딴 데 어디? 여기저기서 좀 봐서 그런 거 같기도 했거든요. 본인이? 남편도 그렇고 저도 딴데. 집은 어딘데? 저 여기 성과요. 성과? 아닌데 본인 찬바람 불기 전 슬슬 이제 신랑이 자리 잡아갈 텐데. 뭐 신랑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봉인인 게 지금 조명 쪽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창고 같은 거 뭐 져서 하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염이 잘 안 하거든. 뭐 일적으로 어떻게 싸우기만 하지. 일적으로 뭐 싸우기만 해? 왜 싸워? 그냥 그래서 관여 잘 안 하거든. 아니야, 도와줘. 제가요? 도와주고. 내가 봤을 땐 신랑 착한 거 같은데. 착해요. 신랑 착해. 신랑 착한데 도와줘. 이 사람 잘 뒷만 잘 밀어주면 내가 봤을 땐 이 사람 사업 기가 막힐 텐데. 내년에 올해부터 슬슬 시작이거든. 올해 이 사람이 지금 8월 생일이 10월달이지. 8월달 그렇지. 7월 칠성만 지나고 찬바람 불잖아. 여름 지나고 나면 이 사람 괜찮아. 괜찮으면 이 사람은 괜찮기 시작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게 뭐야, 손재주가 좋아.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단 말이야.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잔재주라 그랬지. 근데 회사에서 이동, 이 사람 회사에서 이동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동수가 있어요? 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치? 네. 회사에서 나와서 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맞아요. 그치? 요즘 그것도 하거든요. 지금 그 조명을 하면서 주식을 조금씩 공급해서 이제 같이 하고. 주식하고 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네. 주식도 한다고? 네. 주식은 안 돼. 주식은 안 돼요? 주식은 하지 마. 이 사람 주식도 하고 있어? 주식으로 해서 재미 못 볼 텐데. 그래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손실은 안 본 것 같아. 솔직히 그러면 다행이고. 크게는 안 하고 이제 자기가 딱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니까. 왜 그러냐면 요새 주식 갖고 재미 못 보거든. 요새 주식 갖고 재미 못 보거든. 우리 오는 손님마다 이렇게 주식을 물어보는데 주식하고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보는데 재미 못 보더라고. 근데 됐었으면 난 말리고 싶어. 이것도 운때가 있거든. 네. 운때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랑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좋아, 손재주가 있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대운이 들어오거든. 대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돼 있다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본인도 그렇게 운은 그다지 안 차고 들어왔지만 찬바람 불면 차고 들어오거든. 차고 들어오거든. 본인이나 신랑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저기를 해야지. 요리를 잘 해야지. 쉽게 이기면. 그거 항상 웃고 댕겨. 그거 잘 해줘. 착하구만. 제가 못해주나요? 거기서 말씀. 응? 아니 착하니까 서로가 너무 마마보이야. 본인은 너무 신랑보다도 네. 너무 언니를 믿는다. 아... 신랑은 그게 불만이. 리아가? 네. 본인은 신랑을 기대해야 되거든. 근데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라 언니를 기대를 한다. 때로는 신랑을 기대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알았지? 네. 근데 왜 언니를 보니 본인을 보니까 본인하고 언니를 보니까 엄마가 엄마를 보니까 엄마 댕이는 보살집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엄마 있지? 네. 근데 언니는 시집을 뚝 다니?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다니는 데는 있지? 엄마 뭐 엄마 본인 보니까 엄마 뭐 식당 같은 거 안 해? 장사? 아, 맞아요. 그지? 네. 엄마가 완전히 엄마가 저가더만. 언니가 신이거든. 엄마가 안 하니까 엄마가 모셔야 되는데 엄마는 장사를 하잖아. 네. 언니가 모셔야 되거든. 언니가 신이거든. 언니가 말문까지 터졌거든. 말문 터진 것 같은데 언니. 아 그래요? 안 터졌어? 언니 술 한잔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안 터졌어? 근데 장사로 돌려야지 뭐 언니. 장사로 돌린다 그랬더만. 내가 장사 돌리라 했는데 언니 절대 이 길 안 간다 그러더만. 그치? 장사로 돌린다. 장사하고 싶다 그러던데 언니. 어, 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저 신랑 사업한다며. 네. 사업하면 저기 언니도 그렇고 신랑 사업하는 거 도와주면 되겠네. 응. 그 신이 여기 신랑 도와주면 되겠네. 신랑 밀어주면 되겠네. 언니도 그렇고. 밀어주면 되겠네. 저도 도와줘야 돼요? 응. 도와줘야지. 신랑 머리 좋아서 솜씨가 좋아서 발도 넓은데 저 언니랑 같이 합신해서 도와주면 잘 되겠네. 신랑 어휴 수단 좋아. 줄이 많아. 줄. 인줄이, 인복이 많단 줄이야. 아... 줄이 많단 뜻이야. 인복이 많단 뜻이야. 인복이 많아요? 응. 연줄이 많단 뜻이야. 굵은 손님들. 이것도 내내 내가 봤을 때는 조명 같은 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사업체를 많이 알아야 돼. 그지? 네. 사업체를 많이 이렇게 연줄 알아야 돼. 그러면 사업체를 알으려면 이렇게 연줄을 알려면 이 그 줄이 많단 뜻이야. 신랑이. 그지? 그 줄이 많단 뜻이야. 그럼 이 신랑은 몰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0월하고 29일생이잖아. 그지? 찬바람 불면 대운이 들어오니까 잘 밀어주면 사업 잘 돼. 대운. 이 신랑 대운 맞이게 해주고선 밀어줘. 그러면 사업 잘 돼. 이 조명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도 몰라. 큰 창고가 보여. 내가 봤을 때는 큰 창고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소리 나와 이거. 큰 창고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맞아? 공장 얘기 했었던 거지. 공장을 얻어서 큰 창고를 공장을 얻어서. 내가 보이는 거는 좀 큰 창고야. 공장을 큰 창고로 얻어서 사람하고 뭐 졸업을 하고 막 연구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조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그걸 하면 잘해. 그 기술자 같아 이 사람이. 그치 신랑이. 밀어줘. 괜찮아. 밀어줘.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밀어줘. 괜찮아. 그리고 본인 내는, 그리고 임시 집안에 본인 내는 신바람이야. 바람을 채워줘. 그리고 엄마 되는 데 있다며. 잘 피고 가서. 거기서 엄마가 되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엄마가 되는 데도, 되는 데도 바람을 그다지 채우지는 못하긴 한다. 원래 그게 이 신적으로는 이 신 바람은 복잡한 거야, 원래. 알았지? 몰랐던. 응? 몰랐던 사실이야? 오빠도 인복이 몰랐네. 응? 인복 있어. 인복 있어. 애기는 언제 가질 건데? 애기요? 응. 삼촌이 안 들어서. 그지? 언제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아랫배가 너무 차고.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냉해. 근데 그거 본인이 또 아기를 너무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해. 맞아요. 그래서 또 저게. 아무도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 그래? 남편은 아기 애절하게 기다리는데. 눈치만 보고 있어, 본인. 본인이 워낙 고집 있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다고. 처갓집 언니 눈치 보고 본인 눈치 많이 봐. 신랑은 딱 한 줄 알아. 눈치 보고 있어, 사실은. 처갓집 저기 눈치 보고 있고 막 뭔 소리 하고 있어. 애기도 애기 가지려고 생각 노력을 해. 이제 가지긴 해야 되는 거야.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늦었지. 그럼 본인 아랫배가 너무 차고. 본인 아랫배가 너무 차갖고 몸에 아랫배 저 따뜻한 거 좀 마셔. 저 약 좀 한 약 좀 먹어야 되겠어, 본인. 그리고 맥이 없어, 본인. 맥이 없다고? 응. 맥이 없어. 맥이 없다는 게 약하다는 건가? 그렇지. 약 좀 먹어.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인데. 약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우, 언니하고 완전 각별하다, 본인은. 저요? 아래 옆집에 사냐? 네. 그지? 네. 아래 옆집 산다 그런다. 네, 맞아. 이야, 언니가 엄청 챙긴다. 아래 옆집도 챙기네. 그지? 언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네, 본인. 아주, 신랑이 아주 착한다. 응? 본인은 아주, 신랑 없이는 살아, 신랑 없이는 살아도 언니 없이는 못 사네. 그 정도네? 그지? 언니 없이는 못 살죠. 엄마보다도 더하네. 언니랑 많이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좀 그런다고 그래, 지금. 맞아요. 많이 의지하고 사네. 아유, 그래. 언니 없는 사람 서로 살겠다. 서로도 못 살겠다. 언니 없는 사람. 그지? 네. 이제 몸 좀 챙겨, 조금. 몸 좀 챙기고. 네. 좀 방글방글 좀 웃어. 좀 웃고 댕기고 좀 그래. 그러면 본인이 복이 들어와. 복이 들어오고 좀 내 복은 내가 챙겨야 돼. 어쩔 수 없어. 내 복은 내가 챙겨야 되니까 좀 웃고 댕기고 옷은 밝게 좀 입고 댕기고 그거 신랑 사업하는데 좀 밀어줘. 그리고 사업자, 사업 모든 사업자, 모든 통장 신랑 앞으로 다 해줘.